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하신 대로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올해 총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성택 목사입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됨을 정말로 감사하고, 제가 목회를 오래 해서 떨리지를 않는데요, 굉장히 떨리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점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객관적인 것도 본인의 해석에 의해서 그 사물과 사건을 새롭게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요, 반 차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부족한 개념이죠. 조금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분은 반이나 차 있다고 긍정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은 똑같은 양인데요, 한 사람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사람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족의 삶과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삶과 그리고 민족과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신학교 시절이 생각나고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감람산 기도원에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씩 가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 이틀째, 한 3일째 되는 그때가 제일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나가서 물 좀 마시고 바람 좀 쐬고 운동 좀 하러 나가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파마를 하셨는데 머리가 꼬불꼬불한 파마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서 오시는데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처음 보는 그 분의 머리가, 까만 머리가 라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라면으로 정말 보이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로 좁은 길이니까 이제 서로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스치고 지나간 다음에는 이렇게 서로 간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서로 간에 체취가 나는데 라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와, 기도하다가 이제 미쳤구나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배고픈 나의 생각이 사물을 보는 관점을 결정하고 미각, 후각,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팩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해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산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이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그리고 보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12명이 똑같은 사건을 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은 이렇더라, 열매는 이렇더라, 그들의 성은 이렇더라, 그들의 체격은 이렇더라. 10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다 좋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는가,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게 되고 말 것이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저들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고 40일 동안 똑같은 여정을 다니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0명의 보고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죠. 이것은 관점에 실패한 예인 것입니다. 성공한 예는 너무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예도 어떻게 보면 다 부정적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 일 없는 백성을 왜 내버려 두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 떠는 거예요. 관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평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만 있는 것 아니고요, 실질적인 사회의 회사나 단체에도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이 획기적인 차원으로 그 단체나 오가니제이션을 raise up하는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코카콜라 회사인데요. 1980년대 코카콜라 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소다 시장의 거의 만기 35%였습니다.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아주 출혈을 하는 그와 같은 인베스트먼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회장이 로베르토 고이즈에타라는 회장이었는데요. 모든 임원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대 회사는 펩시콜라가 아니다. 사람이 먹는 하루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 마시는 그 리퀴드 음료의 양이 얼마냐 따져보니까 64언스인데요. 그 중에 코카콜라가 차지하는 양은 얼마냐? 3%도 안 되는 2언스였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양은 뭔가? 물도 마시고요, 우유도 마시고요, 커피도 마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펩시콜라하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가? 다른 그와 같은 이 액체 시장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여러분 다사니 워터는 코카콜라 제품입니다. 미국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그 bottled water 제품이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코카콜라에서 밀크를 만들어냈는데요. 슈퍼밀크, 페어라이프라는 밀크가 지금 미국 전역 슈퍼마켓에 다 깔려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시각의 전환이 코카콜라를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도록 만든 것이죠. 커피만 뛰어들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커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스 닌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본다. We don't see things as they are. We see them as we are.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본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닥치는 그런 모든 문제들과 환란 속에 하나님의 관점이 개입된다면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The life on earth is a test. 시험이다. 시험이다는 말은 시험 보고 있는 것이다. 시험이라고 하면은 마귀가 주는 유혹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챌린지 하시고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그런 도전과 디스플린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하나밖에 없는 그 자기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전을 하신 거죠.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잘 드러나지 않고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과 환난이 겪으면은 그제서야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스트러글링하고 목사님들도 너무 힘들고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많이 백신도 나오고 해서 호전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려운 상태이거든요.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거 다 같은 신앙으로 보였는데 다 같은 믿음 이은 것처럼 보였는데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서로 간에 분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고난은 어려운 것이지만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고난을 거친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아직 고난을 겪지 않은 신앙은 아직 미완성의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 워렌 목사님은 자기의 책 Purpose Driven Life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단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시험을 추측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변화들. 코로나 사태는 정말 중대한 변화예요. We're taking a test. God is watching us.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이 상황에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과 순종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과 함께 흘러가든지. 두 번째, 가족들의 문제, 병, 직장 혹 미래와 비전의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You're taking a test. 세 번째,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 네 번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이건 정말 벽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 없이 계속되는 고난과 비난과 불이익. 욥의 사건을 보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시험 보도록 하고 계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나, 심지어는 날씨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 라고 리고르 목사는 자기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새롭게 보는 순간 고난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좌절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suddenly crisis turn into an opportunity.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시험을 보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답안을, 믿음의 답안을 써 나가는지를 관찰하고 계신다. 종교개혁자들의 말하면 Coram Deo,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청지기입니다. Life on earth is a trust. 우리는 맨몸으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났죠. 인생을 떠날 때도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경험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모든 것이 선물인 거예요.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위탁의 개념이죠. Trust, 위탁의 개념이에요. We're not the owner. 우리는 주인이 아닌 거죠. We are the manager. 우리가 매니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또 재능과 또 모든 리소스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거예요. 매니저하고 오너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릅니다. 매니저는 특별하게 자기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보다도 오너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해 준 위임자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에게 왜 부르심을 주시고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청지기로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두 번째 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이 인생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Life on earth is a temporary assignment.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인생 살아가고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삶은 두 가지 삶이 아닙니다. 이 인생, 이 생에서 시작한 인생은 죽음이라는 육체적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영원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 삶은 not two separate lives but one life.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말 성경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말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 NIV 성경에는 has eternal life, 현재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더 다른 지평으로 우리 인생을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서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영원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지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것도 다 누리고, 그렇지만은 이 인생은 영원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짧은 삶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렵고 힘든 거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돌아가신 아틀란타 연합장로의 정인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선교 많이 같이 했는데요, 케냐 선교 특별히 같이 많이 했습니다. 케냐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일주일 동안 목욕도 못하고 이빨도 그냥 치실로 닦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two weeks, 2주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조금 불편했지만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I'll go back to my home, take a hot shower. 2주 동안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죽을 자처럼 살지 않고 영원히 살 자처럼 이 땅 위에 죽을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종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관점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관점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 삶이 연결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신 챌린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정말 영원하고 보람있는 그와 같은 삶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며 삶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